안녕하십니까. 국제노타리 3680지구 연당 박정철입니다. 오늘 마음을 열면 길이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약 10분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셰이크 메타 하라이 회장님께서 2021-22년 표를 발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7년간 우리 멤버십은 120만 명에 정체되어 있다. 2022년 7월 1일까지 우리 한번 130만 명으로 늘려보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치원, 불이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모셔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멤버십에 목매이는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과다로 인해서 지구는 온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다 떨쳐 일어난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일반 생활의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하고 이런 모든 거에 동참한다면 틀림없이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치원, 불이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모아와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으로 다 함께 우리가 노타리안을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종교, 정치, 철학, 가치관, 신념, 이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노타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확신, 우리의 행동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에서 깨들어보고 측정하고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클럽, 여러분의 지구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꿀 수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차근차근히 생각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고 거기서 환경적 요소를 찾아내고 거기서 시대적 트렌드를 읽어내야 됩니다. 지금 좀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 위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노타리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지를 우리 모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치원, 불이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늘려서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벽이 여러분의 클럽이라고 생각합시다. 누구는 저 클럽에 더럽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저것이 클럽이냐고 생각하고 누구는 저게 노타리냐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여섯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 벽에 무엇을 그려넣으실 건가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렇지 않으면 펜슬을 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넣으실 건가요? 이것은 여러분의 계획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변화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벽에 그림을 그려넣는다면 관심도가 치중되고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질한 노타리에 대한 것이 생각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창조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 멤버십 위원장님, 각 클럽의 목표 설정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호담의 체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차원 불이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 앞장서기 위해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통합관리는 지구가 하고 범위관리는 지역대표가 하고 시점관리는 클럽이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패스 교육을 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원을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회원에 대한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 교육처럼 1박 2일을 통해서 모든 노타리의 철학, 신념, 이상, 가치, 개념을 분명히 인식시켜서 우리가 변화에 이끌어내고 이분들이 나가서 노타리를 권장하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활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결과야 성취가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해서 우리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치원 불이권 TF팀. 그럼 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 지구 멤버십 위원장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 멤버십 위원장이 하셔야 됩니다. 시기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12월 30일까지라도 우리가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입니다. TFT 방침은 어떤 조건을 할 것이냐? 클럽 지원팀, 클럽 교육팀, 클럽 홍보팀, 클럽 지속관리팀, 클럽 성과 분석팀, 성과 격려팀을 만들어 이것이 융화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TF팀은 이를 점검을 하고 회원들의 몰입도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기한을 명시해야 됩니다. 주식 시세처럼 우리가 일정에 한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동기화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클럽의 성패가 좌우되고 노타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이치원 불이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치원 불이권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자와 소유자, 복수로 그 그룹에 참여하여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지구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총재님은 관심을 기울여서 타 지구의 총재님의 활동 사례도 좀 올려주시고 멤버십 위원장은 이게 융화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멤버십 위원장은 참여를 해서 전부 전사적으로 이치원 불이권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4,000번 이상을 핸드폰을 만진다고 합니다. 이 핸드폰을 만지는 오아시스 같은 이런 곳에 노타리를 관심 기울이고 열어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서 시대적 트렌드를 적용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